안녕하세요, 로브리프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짜자잔. 많은 분들이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이렇게 반대구나. 이렇게네요. 혹시 발표는 한달 전쯤? 한 보름 전인가? 한달 전쯤 났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정발이 됐고 한국에서도 금방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일찍 만나봤습니다. 자꾸 저기 조명에 반사가 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 아마 컬러를 간단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좀 다양하게 영상에 넣을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촬영에 대한 제재를 받아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는 스페이스 그레이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가 유니크한 블루냐 아니면은 조금 뭐 개성이 있는 핑크냐 이런 고민하다가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가 제일 마음에 들고 뭐 노트북도 스페이스 그레이라 가지고 그냥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요육 할인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 시작은 77만 9천 원부터입니다. 뭐 할인 조금 하면 70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시작이 64기가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형 이제 프로 2세대랑 25만 원에 선택해서 프로를 선택한 게 맞을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는 왜 아이패드 4세대 요거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쓸 예정인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0.9인치형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트루톤이 적용이 됐고요. 아쉽게도 프로모션은 빠졌습니다. 이제 25만 원이 어떤 데서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알수 있겠죠. 대신에 최신 칩셋인 A14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습니다. 아이폰 12와 같은 거죠. 약간 선심을 써준 게 뭐냐면 매직 키보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와 호환이 됩니다. 물론 그 기계 자체가 너무나 비싼데 그것도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금나노기의 기준점이었던 애플 펜슬 2세대를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쓸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카메라가 하나인데 카메라 하나에 플래시도 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플레인한 카메라가 들어간 거죠. 결국에는 제 생각엔 아이패드 11인치형 3세대 혹은 1세대라고도 하죠. 그거에서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이렇게 맞춰서 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애플이 늘 하던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2세대 같은 경우도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뭘 만들었냐? 바로 아이패드 에어 3세대를 만들었었거든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혹은 1세대라고도 하는 그거에서 요거 빼고 저거 빼고 가격 맞춰서 이렇게 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랑 동일해요. 대신 두께는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6.1mm 정도. 저는 요 녀석이 스피커가 4개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스펙을 자세히 보니까 투 스피커 오디오 가로 화면 시 스테레오 사운드 구현으로 되어 있네요. 아무튼 말이 길었으니까 얼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뭐 이렇게 원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패키지 자체도 뭐 귀엽게 아시겠지만 컬러별로 요 패키지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짜잔, 이렇게 들어 있고요. 전 사실 펜슬이랑 액세서리를 하나도 안 샀어요. 이거를 또 사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해 드리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본품만부터 딱 들고 왔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도 4K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카메라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패드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나요? 저는 이제 수업 들을 때 칠판 놓칠까봐 한 번씩 찍는데 사실 이 녀석한테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지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에어의 어떤 이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적당히 괜찮은 카메라를 넣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처럼 엄청나게 활용성이 좋은 카메라를 넣진 않았다. 여기서 약간 금나누기를 한걸잘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가 있나? 요거는 이제 미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20W 충전기, 이제 아이폰에서는 볼수 없는 20W 충전기랑 USB 타입C를 넣어줬기 때문에 C2C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오, 다행히 두개 들어있습니다. 아이폰 구매하고 나서부터 살짝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휨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눌러봤는데 따로 휨은 없네요. 오, 일단 전원을 올려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USB 타입C를 썼고요. 그다음에 볼륨 버튼은 이쪽에 우측 상하단으로 존재합니다. 바로 켜지네. 오케이. 평소에 세팅 같은 경우는 제가 후두둑 후루룩 이렇게 후두둑 후루룩 이렇게 넘기는데
이번에는 여기 터치 아이디, 새로운 터치 아이디 센서를 사용을 해 봐야 되니까 이게 처리된 게 유리로 돼 있어요. 보이시죠? 사실 유리일지 플라스틱은 모르겠는데 터치 아이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놨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궁금하니까 빨리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너의 손가락을 위치해라. 어디에 패스코드 or Apple ID password for purchase 할 수 있도록 여기 터치 아이디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전에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add another fingerprint. 다른 것도 하라고 하네요. 해줘야지 뭐.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는 여기에 전면 카메라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Get started. Okay. 자, 일단 주사용 같은 경우는 제 카메라를 세팅을 24프레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끊기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실 끊기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의 항상 프로모션인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했다가 지금 일반 주사율인 이 녀석을 썼더니 저는 나쁘지 않은데요? 사실 아이패드에 그렇게 고주사율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전 잘 몰랐거든요. 물론 어떤 용도로 쓰시냐에 따라서 있으면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논문 보고 주로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보조 모니터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그렇게 매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궁금했던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합시다. 자, 구성품 볼게요. USB Type-C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심칩 빼는 핀이 들어있고 이게 또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죠. 애플 스티커가 원래 두 장 들어있었잖아요. 그게 뭔가 유용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한 장으로 줄었습니다. 얘는. 자, 일단은 이제 세라믹 쉴드가 됐는데 터치 느낌? 여러분도 느끼셨죠? 지금 듀얼 스피커 잘 작동하는데요. 그러니까 4개가 아니고 양방향으로 소리 나오는 건 잘 작동합니다. 사실 이 베젤이 두꺼워서 그런지 느낌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와는 뭐 그렇게 엄청 실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터치 아이디가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하는지 더 봅시다. 살짝 뽁 튀어나와 있는 거. 오, 좋아 좋아. 굳이 꾹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요거를 터치했다고 해서 이게 오픈되진 않네요. 네, 요런 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요. 좋네요. 꾹꾹 누르지 않아도 살짝만 손가락 올리면 자동으로 온 되는 거. 자, 요런 것 같은 경우 이제 프로 모델보다 100니트가 적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사용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사용한 거 없는데 살짝 이렇게 막 와, 밝다 이거보다는 이 정도고 제가 조리개를 살짝 움직여볼게요. 그러니까 와, 엄청 밝다, 짱이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급나누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4세대에 접어든 아이패드 에어. 저는 아이패드 에어 라인이 상당히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최상 라인인 프로 라인이 있고 또 대놓고 보급형인 그냥 아이패드 라인이 있잖아요. 물론 뭐 번외편이 미니도 있긴 하지만 에어가 사실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때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전체적인 흐름이 에어 기준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가 사실 어떤 아이패드의 핵심적인 부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기능만 빼고 가격을 조금 낮춘 다음에 이제 공급을 했다는 거죠. 사실 25만원이면 그냥 25만원 더 주고 프로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분명 드실 거예요. 분명. 그냥 기본형인 아이패드 8세대는 너무 저사양이다. 그거는 뭐 이미 한 세대 지나간 칩셋에 그리고 라미네이팅 처리도 안 돼 있고 좀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거기서 프로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프로는 또 막 돈 100만원 넘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가 그 정도 스펙을 다 쓸 것 같지도 않아 라고 하셨던 분들. 혹은 자, 여기 하나 더. 아이패드 프로 쓰시면서 분명히 페이스 아이디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누워서 영상을 좀 감상하서 자는 편인데 페이스 아이디를 잘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뭐 가까이든 멀리서든 할 수 있는데 일정 거리를 잡아줘야 페이스 아이디가 좀 해제가 되고 또 습관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 센서가 가려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알림창으로 너 가렸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직관적인 이 터치 아이디가 이 아이패드에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물론 결국에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4세대 혹은 1세대, 2세대의 그 흐름을 가져와서 아이패드 에어에 입힌 다음 이렇게 뺄 거 빼고 가격 좀 낮춰서 가장 베이스 라인의 소비자들보다 혹은 가장 하이엔드 라인의 소비자보다 딱 중간 공략한 아이패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제 바람은 가격이 약간 더 싸졌으면 69만 9천 원 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아주 대박치지 않았을까, 뭐 초가성비 뭐 그런 이름 타이틀 좀 거머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출시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많이 기다리셨을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끝! 아, 이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아, 다시. 아이패드...